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주화하고 도야마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화는 이제 홍산마늘인데, 홍산마늘은 마늘종이 잘 나옵니다. 마늘종을 자르지 않고 마늘 좋은 데서 이제 그 도야마늘을 많이 생산해 내려면 이 주화씨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마늘종이죠. 마늘종을 자르지 말고 뭐 50개고 100개고 10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남기시면 되는데, 이제 될수 있으면 마늘 잘된 데서 한쪽에 한 반평이고 1평이고 그 마늘 종을 자르지 말고 내비두면은 마늘종이 나와서 잘 커서 밤알만하게 이제 주화 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주화 씨가 바로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만만한 이제 주화 씨그 덩어리가 하나 생기면 요것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크면서 잘 여물어 가지고 이제 마늘 캘때 이제 수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알맹이가 보통 마늘종 한 개에 150개에서 200개 사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늘 10개만 자르지 않아도 1000개 이상 말하자면 이 주화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화씨를 이제 잘 받아서 부셨다가 마늘 심으실 때 고를 타고 벌로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풀 매는 거 그런 게좀 어려우시면 마늘 심는 그 구멍, 보통 1m 50에 13구멍 뚫린 구멍에다가 요 주화씨를, 이게 발화가 100%가 안 되니까 보통 한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한 15개 정도를 넣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여무르는 게 이제 10개, 12개 넣어보니까 어떤 데는 좀뭐 5개도 안 되는 자리도 있고 어떤 데는 또 8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잘 여무른 거를 그 구멍에다 넣어놓게 되면 이제 마늘 날때 같이 나서 크는데, 이게 100% 발화율이 아니고 한 50%, 60% 정도 이렇게 발화가 되면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구멍에서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마늘 수확할 때쯤 가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이제 6월달에 수확을 한 건데 이렇게 도야 마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건 두 개를 또 까봤습니다. 그래 이제 홍산 마늘은 이렇게 마늘 끝에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심어가지고 마늘 구멍에다가 이제 주화씨를 한 12개씩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몇줄 이제 수확한 거잘 말려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심으셨으면 이거를 이제 많이 수확을 할 테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늘 심으실 때 마늘 구멍에다가 이게 이제 이틀로 다 동그랗게 된 하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거를 마늘 구멍에다 하나씩 이제 마늘 쪽 심는 거랑 똑같이 심으시면 요 이제 마늘 캘때 이제 통마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세대라 이제 암 캐도 이제 바이러스도 감염이 덜 되고, 그래서 마늘을 올해도 캐 보니까 요 도야마늘 심은 데가, 물론 이제 도야마늘 되게 작은 것도 있지만 작은 거는 마늘통이 좀 적당하더라도 이큰 도야마늘은 아주 마늘통이 굉장히 크고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심으실 때도 가능하면은 이제 큰 놈은 큰 놈끼리, 적은 건 적은 것끼리 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막 섞어 심으면은 이제 큰 놈한테 옆에 조그만 거는 좀 치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큰건큰 것끼리 심고, 또 잡수실 때는 너무 적은 거는 한개 심지 말고 두 개를 심으니까 마늘 두 통이 나오니까 한 통보다는 두 통이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상품성 있게 하려면은 하나씩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화씨하고 도야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시간이 1년 걸리더라도 이제 마늘 씨를 절감하시려면 이 마늘을 심으셔서 이 주화씨를 많이 받아서 벌로다 뿌리셔서 나중에 캐시던지, 아니면 그냥 마늘을 그 구멍에다가 한 12에서 15개씩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키워서 그 수확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도야마늘이 뭐한 5개 이상 7~8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은 제초제를 쓴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벌로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확량은 많은데 보이게 뿌리게 되면 자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마늘을 이제 많이 안 심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조금만 하려고 여기 한 20개 정도 이제 그 마늘종을 자르지 않아 가지고 요걸 이제 말렸다가 오늘 부셨습니다.
근데 요게 아요 정도 되는데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으로는 몇 수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마늘 심을 때 지금 이제 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양파라든지 이런 뭐 대파, 시금치 이런 모종 관리하느라고 올해는 아직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일 내로 이제 심을 건데 요것도 이제 비닐멀칭한테 조금 더해가지고 구멍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나중에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화씨하고 도야마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